연남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럼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겠지? 내 유일한 친구. 방 다 치웠어?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리 줘봐, 바닥에 이 노란 얼룩들은 뭐야? 안 돼, 캣닙은 안 돼. 내 제일 친한 친구란 말이야. 엉망진창이야. 주위 좀 봐봐, 다 어지러져 있잖아. 내 작은 고양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무도 나한테 발을 닦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멍을 치료해볼까? 이럴 수가, 괴물이야. 아, 당신이 신발 45사이즈 신는 사람이구나. 잘 자요. 너도 좀 쉬어야 할 때야. 생생한 꿈 꾸길 바래. 그리고 너 꼬마, 너 나한테 딱이다. 이경. 아, 누가 나 좀 꼬집어줘. 잠깐, 여기가 어디지? 커버에 캣냅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호피, 피키피그, 스마일링 크리터스가 사방에 있어. 얘네 집으로 온 건가? 아, 다들 너무 사랑스러워. 그치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캣냅. 너처럼 되고 싶어. 우와. 아, 너구나 캣냅.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생명체. 참 다정하구나. 포스터 보는 거야?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은 없어. 진짜 캣냅이 되기 위해선 쇼파에서 발톱을 다듬는 방법을 알아야 돼. 너 같은 귀만 있다면, 그리고 부드러운 배도. 좋아, 네가 이겼어. 신난다. 어떤 크리터스가 되고 싶어? 당연히 너지. 나? 응, 귀, 보라색 털, 초승달 펜던트. 오, 켜졌잖아. 신비해.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하자. 냄새가 별로네. 이런, 미안, 바로 감을게. 한동안 한나가 머리를 빗지 않은 것 같아요. 아야, 아파.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기억해, 모든 고양이는 털을 혀로 스타일링한다는 걸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혀랑 침이면 되지?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나서야겠어. 앉아봐. 이렇게 해보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고양이 마법이야. 우와, 됐어. 마음에 들어? 머리 너무 예뻐. 고마워 캣네. 다음엔 빗실험은 생략하자. 일어난 건가? 뭐였지? 어? 안나는 어딨어? 방에 아무도 없잖아. 자국이 있어. 안나, 어디로 간 거야? 청소를 그냥 무시하게 둘 순 없어. 텅 비었잖아. 이상하네. 어딨지? 보라색 털뭉치? 이거 누구 거야? 여러분, 이 털이 누구 것일까요? 세기의 수수께끼야, 진심으로. 후구 배워. 알겠어? 그루밍 마스터 클래스야. 자, 옷 입을 시간이다. 패션쇼! 좋아! 여기가 우리 옷 넣어놓는 곳이야. 와, 뭐가 엄청 많네? 꿈의 상자야. 토끼 이상? 아니, 희귀? 싫어. 옷이 너무 많아. 어떤 것도 잘 안 어울리네. 어떡하지? 이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안 돼. 네가 입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잘 정돈했냐가 중요하지. 고양이의 지혜야. 여기 반전인데. 지루할 틈이 없네. 여기 털이야. 이걸로 뭘 하라고? 옷 만들으라고. 나한테 재봉틀이 있거든. 직접 해보지. 아, 캣냅 방법으로. 무거워라. 야, 그냥 털 사면 안 돼? 뱉는 대신에. 답이 없는 질문이군. 이거 할 줄 알아서 다행이야. 뭘 만들려나? 할머니 재봉사가 날 자랑스럽게 여길걸. 와우, 멋진 고양인데. 어, 오늘 펜던트가 가만히 있질 않네. 화장? 그거야 쉽지. 파우더를 조금 바를 시간이야.
화장에 대해 좀 알아? 아니, 전문가를 부르지 뭐. 응, 걔네. 나 좀 도와줘. 문제 없지. 도와줄게. 여보, 잠깐만. 마미 롱레그는 메이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마법의 키트를 가지고 있어요. 너야, 걔네. 여긴 내 공간이야. 자, 오늘 의자에 앉은 사람은 누구지? 아, 제작하자. 이거 말고 브러쉬. 피부톤이 같아야지. 이제 눈꺼풀 생기있게. 캣냅을 만들고 있잖아. 귀여운 고양이 코가 필요해. 이게 다가 아니지. 고문장치야. 아름다운 속눈썹. 와,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잘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내 할 일은 끝났어. 아, 또 당신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원격으로 일하는 거 참 좋다니까. 뭐였지? 새로운 충격요법 배달 서비스? 자, 어서 걸레야, 기술의 놀라운 점을 보여줘. 이거 하기 전에 유튜브로 튜토리얼 봤어야 되는데. 우집스러운 얼룩이야. 포기하지 말자. 진공청소기? 이 얼룩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전에는 실망시킨 적이 없지. 먼지였긴 했지만 이건 얼룩이잖아. 이래서 내 양말이 사라지고 있었군. 청소 서비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 이제 우린 둘이야. 같이 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 내 보물이. 칠보리 없이 어떡하지? 캣냅, 너무 속상해하지 마. 펜던트? 최면 연기. 새로운 과제야. 재밌겠네. 뭐야? 자, 라벤더 좀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그냥 입안에 넣고 씹으면 돼. 그냥 못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해요. 이렇게 식물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럼 라벤더 주스는 어때? 주스? 그건 다른 소리지. 거절 안 해. 맛있게도 먹네. 맛있다. 느낌이 이상해. 뭐였지? 미생물에 대한 연기 신호?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탄산음료 거품으로 주스를 강화시키자. 이상한 팁인데. 어때? 이런. 꽤 능력 있는 학생. 일어나, 얼른. 캣냅, 캣냅.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 났다. 고양이들은 물을 무서워하지. 아, 엄마, 물 치워. 고마움도 모르긴. 미안해, 널 깨우려고 그런 거야. 효과는 있었네. 알았어. 뭐야? 또 다른 과제? 펜던트, 불가능을 할 때가 됐어. 발을 훔치는 거야. 그러려면 사다리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뒤에서 잡아줘. 그만, 여기가 완벽해. 도와줘, 이렇게. 이건 엄청난 도둑질이 될 거야. 이런, 전체의 가장 큰 도둑질. 캡틴 캣냅이 임무를 수행한다. 캡틴, 밑에서 지원할게요. 아주 재밌는 모험이야. 작은 별이 엄청 많다. 이게 우리 목표지.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하나, 받아. 달은 내 거야. 너무 아름답다. 이런, 내가 어떻게 까먹었지? 난 고양이야.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아, 무서워. 안 돼, 캣냅. 착하지 영아, 이리 와. 도와주세요, 고양이 좀 보여주세요. 구조가 도착했습니다. 놀랐잖아요. 얼른요, 겁먹은 캣냅 좀 구해주세요. 순식간에 구해주죠. 너무 무서워. 야옹아, 내가 구해줄게. 얼른 삼촌한테 오렴. 자, 다른 고양이 구출 성공. 저 영웅이에요. 감사해요. 잘 지내요. 달이 우리께 됐어.
그러니까 펜던트 우리 이거 줄여야 돼. 좋아. 얼른 한번 해봐.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메시지가 또 왔어. 믿을 수 없어. 나 진짜 캣냄이 됐어. 고마워 친구야. 축하해.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나 너희 중 한 명이 된 거야. 스마일링 크리터스. 캣넷, 널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날 위해서? 뭐가 있지? 너무 궁금해. 고양이는 상자를 좋아하지. 그리고 뭐야? 칠뭉치? 마음에 들어? 보라색 칠뭉치? 이건 꿈이야. 내 고양이 친구가 좋아할 줄 알았지. 상자와 실 우리의 열정이야. 쉿, 아무도 없어. 뭐가 많잖아. 멋진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잘 찾아왔네. 벽에 이 시계 좀 봐. 꽤 비쌀 것 같은데. 그래, 가져가자. 아, 우리 손님이 왔나? 우리 혼자가 아니었어. 그래, 우린 경비 고양이다. 펜던트가 이상해. 아, 벌써? 네가 엄청 보고 싶을 거야. 재밌었는데. 아, 저것도 실뭉치는 있잖아. 절대 못 지울 거야. 혼자 여기 있는 거 너무 슬퍼. 조용히 잠입하자. 좋았어, 친구. 아, 우리 혼자가 아니네. 누구세요? 루카 테일러. 이제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보자. 그래, 책상 먼저 볼까? 벌써 온 거야? 아빠? 어떨? 잠깐, 내가 처리할게. 좋아. 아! 이거 분명히 깨시겠지? 아빠 청소하라고 좀 그만할래? 그럴게, 약속해. 나 좀 풀어줘. 안아보자. 아빠 도망칠 시간이야. 쟁이들 어디 멀리 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나도요. 우리 안에 쥐네. 나한테서 도망 못 칠 거야. 영원한 악몽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실내가 엄청 무미건조해. 좋았어. 내 감옥, 내 규칙. 탈출해야 돼. 계획이 필요해. 프리덤 원이라고 부르자. 너 똑똑하잖아. 네가 생각해봐. 우리 수저로 터널을 파는 거야. 몇 년 걸리겠다, 그치? 적었어? 어. 침대 시트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벽을 터자고? 바로 그거야. 아, 조심해. 진짜 엄청 커. 저리 가. 뭐야? 널 해치진 않아. 저 이 좀 봐. 좋은 생각 났어. 우리 계획은? 신경 쓰지 마. 새로운 게 생각났어. 우리 수감자들 잘 있나? 잘 자고 있네. 좋았어. 맛있는 냄새. 쥐잖아. 아침밥이야. 쥐야, 도망가지 마. 친해지자. 나 치즈 있어. 됐다. 야, 테일러, 일어나. 갔어? 넌 천재야. 당연하지. 지능은 힘이라고. 하이파이브. 아야, 내 손. 아니, 친구, 힘은 근육에 있어. 봐. 약하고 쓸모없어. 빨리 더 키워야겠다. 이리 와. 왼쪽, 오른쪽. 하나, 둘. 두 세트 더 하자. 뭐 하는 거야? 이거 보기보다 엄청 무겁다고. 고집불통이군. 봐, 우리 열쇠 있어. 이걸로 문 열 수 있어. 메탈을 구불릴 필요가 없다고. 이건가? 잠깐 열지 마. 내가 할 거야. 야, 창살아, 패배할 준비해라. 와, 엄청 세네. 그냥 굴복해. 마이크가 날 비웃을 거야. 잘하고 있어. 쟤? 포기야. 그거로 열어봐. 봐, 간단하지? 쥐 먹을래? 아니, 나 배 안 고파. 맛있게 먹어. 고마워. 우리 운동광 쥐 무서워해요. 왜 개짜가 겁먹었지? 이제 알게 되겠지. 자, 꿈이었어. 테일러, 정신 차려. 쥐때야. 나 좀 내버려둬. 나랑 똑같은 거 봤어? 응, 봤어. 우유. 그래, 완전히 까먹었어. 맛있다. 뭘 보는 거지?
덜지마 바쁜 척해. 청가지에 지루한 사실들 제일 좋아하는 책이지. 잘했네. 재밌게 봐. 캔버라가 호주 수도구나. 몰랐어. 그만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네 나비 넥타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주에는 많은 종류의 우유가 있구나. 난 소우유만 먹어봤는데. 참 멋진 동물이야. 어디 가는 거야? 안 물을게. 멈춰. 걸려들었어. 계속 돌려. 지금 열게. 왜 도망가지 마. 우리 재밌잖아. 장난꾸러기. 가자. 큰 물고기.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래 가고 있어. 마이크 빨리. 금방 저걸 잡을 거야. 잠깐만. 열쇠가 너무 많아. 아 신성한 확률 이론이요. 이 문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 됐어. 얘 어디 가니? 조용히 해. 알겠지? 안 돼. 우리 들키겠어. 안 돼. 가능하지? 됐어. 우리 끝났어. 그거로 나 놀라게 하고 싶었어. 추피는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생물이야. 너 짖는 거야? 당장 도망가. 우리 도망갈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일어나고 말았네. 다음. 좋아. 알겠어. 넌 안 재울 거야. 낚싯대 잡아. 놀자. 진짜? 나 낚시 좋아해. 오 무서운 꿈이야. 테일러 너 방금 내가 꿈꾼 거. 테일러? 뭐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거 너무 재밌다. 멈춰. 어딨지? 잡았다. 도와줘. 불쌍한 테일러. 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초고양이를 방해해야 돼.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자. 고양이랑 장난감은 시도해봤고. 만약 그거야. 특별한 향이 필요해. 여러분 도와주세요. 무슨 냄새를 캣냅이 좋아할까요? 레몬그라스? 민트? 아니면 라벤더?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단서는 어딨지? 옷이 보라색으로 변했어. 한 가지 색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당연하지. 그거야. 라벤더. 해보자. 지루해. 더 빨리. 냄새 너무 좋다. 자유야. 드디어. 날 재미에서 방해하는 거야? 이거 그냥 광고야. 가볍고 부드럽고 놀라운 라벤더 향을 단 1달러에. 설득당했어. 좋아. 이제 낚시 알레르기 생겼어. 떨어졌잖아. 계속해. 안 돼. 살려줘. 제발. 내 나비 넥타이. 털로 뒤덮었고 이젠 라벤더까지. 이리 줘. 문제 생기고 싶어? 받아라. 미안해 친구들 못 도와줘서. 캣넵? 나 아주 잘 잤거든. 이제 네 차례야. 체크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내 감옥이고 내 최수들이야. 감히 여기 나타나다니. 자라.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지. 나 겁먹어야 되는 거야? 잠깐 아무데도 가지마. 이제 받아라. 똑똑하군. 이건 불공평해. 잘못된 행동이야. 넌 내 우상이야. 이거 좀 빼줘. 멋진 총인데? 네 생각이야? 나도 갖고 싶어. 이 버튼 눌러도 되나? 이런. 뭐야 또야? 테일러 왜 그랬어? 이런 담요 덮어줄게. 만약 추우면 어떡해. 조용히 감방으로 돌아가자. 이번 주 세 번째 탈출이야. 처벌받을 거야. 너무 지루해. 잘 지내고 있어? 어 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희 하던 거 해. 잘 가요. 자 테일러 준비됐어? 당연하지. 그럼 시작하자. 내가 운동 그냥 한 줄 알아? 엄청 무겁잖아. 아 냄새 너무 역겨워. 너 먼저 갈래? 알겠어. 간다. 잘 있어요. 입에 뭐가 들어갔어. 재밌는데? 마음에 들어.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팔에 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어디 보죠? 와 심하네. 잠깐 여기서 기다려요. 멍 들었을 때 쓰는 거 어딨지? 아니 이거 아니야.
어? 누가 있나? 아님 내가 헛것을 보나? 아! 잘 떨어졌다. 신난다. 우리 나왔어. 의사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딱 봐도 안 괜찮아 보이시잖아. 얼른. 야, 네가 먼저 떨어졌잖아. 네가 알아서 해. 선생님 오시는 거예요? 저 여기 응급 상황인데요. 저기 누가 있나 봐. 네가 선생님인 척해. 싫어, 안 가. 아니 갈 거야. 얼른. 이거 이봐. 왜 나야. 얼른 가. 뭐라고 해야 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이 냄새는 뭐예요? 아, 나한테서 나는 냄새인가 보다. 약은 가져오셨어요? 약이요? 뭔가 생각해내야 돼. 일어나세요. 자, 됐다. 옷장 안에 들어가세요. 어디 가셨지? 자, 이렇게요. 아, 됐다. 아, 내가 갈게. 이게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도움이 될 거예요. 맞죠,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진짜 의사예요.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죠? 나가요. 얼른. 어, 진정 의사네. 아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세요. 이렇게요. 휴, 됐다. 잠시만요. 이거 다 없애줄게요. 멤버, 돌아봐요. 됐다. 어때요? 훨씬 나아요. 손져보세요. 기적의 매치는 모든 상황에서 최고죠. 또 이 냄새요. 아, 냄새. 자, 여기요. 꽃이다. 근데 아직도 냄새 나요. 벌써 다 나은 것 같네요. 잘 가요. 다음은 누구죠? 내가 먼저 왔어요. 나 예약도 했다고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선생님 열어주세요. 어, 저기 계신다.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우리 망했다. 자, 여러분. 아, 안 돼. 탈출했잖아. 근데 어떻게? 침대 밑에 숨었나? 좋아, 당장 나와라. 아, 이거 큰일이네. 하숙으로 탈출했잖아. 역겨워. 얼른, 아만다, 전화 받아. 이 정도면 충분해. 뭘로 할까? 정원 가에는 지겨운데. 톱은 아직 안 해봤지. 어, 미안. 누가 전화하네. 기다릴게. 가족은 중요하잖아. 알지? 두 명이나 탈옥했어. 다시 말해볼래? 탈옥했다고. 잡아오는 거 좀 도와줘. 알았어. 문제없지. 좋아. 자, 우리 끝났어. 나중에 계속하자. 나 가봐야 돼. 됐다. 갈게. 좋아. 그동안 난 틱톡이나 봐야지. 가요. 그만 좀 두들기세요. 뭐야. 흙? 흙이 왜 이렇게 많아? 얘 그만해 당장. 내 말 들리긴 하니?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못 잡죠? 나 못 잡죠? 랄랄랄랄라. 랄랄라. 그만해. 너무 과했어. 자, 발 닦아줄게. 이리 와. 아, 안 돼. 난 지능이 좋아. 멈춰. 이게 더 나을 거야. 무슨 일이죠? 야, 그만해. 애 다치게 하지 마. 여기저기 다 지능이잖아. 그거 저리 치워. 봐, 애가 겁먹었잖아. 괜찮아. 못된 아저씨는 갔어. 발에 흙을 잔뜩 묻히고 다니는 건 더 이상 유행이 아니야. 앉아봐. 내가 도와줄게. 어,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 신어봐. 재밌는 부분을 기다려. 클렌징 버블을 만드는 거야. 스프라이트를 부츠 안에 붓고 멘토스를 넣는 거야. 자, 여기에 멘토스도 넣자. 이런 격렬한 화학 반응 후엔 신발을 신어야 돼. 노란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다. 자, 여기. 훨씬 낫지, 그치? 방 전체가 흙으로 덮여 있어. 걸레 들고 가서 청소해. 야, 왜 맨날 나야?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행운을 빌어. 다음이요. 들어오세요. 내 차례예요. 저리 비켜요.
목이 아파요. 자, 걸레 들어. 네 차례야. 자,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뭐가 문제시죠? 목이 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감기 주사를 맞아야겠네요. 주사 가져올게요. 짠! 아니야, 너무 작네. 더 큰 게 필요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이거면 되겠어. 자, 주사 맞을게요. 아, 엄청 무서운 주사잖아. 장갑을 까먹으셨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장갑, 어떻게 이걸 까먹었지? 주사기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리 주세요. 안 아플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엄청 큰 주사네. 이리 내놔. 당장 얼른. 자, 뭐가 문제시죠? 자, 책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작은 손가락 골절, 발 뒤꿈치 타박상, 그래, 목 스프레이, 사과 맛으로. 자, 아, 해보세요. 저 약에 알러지 있어요. 정확히 어떤 종류 약이요? 모든 약이요. 저리 가세요. 얼른 아 하세요. 좋아요. 엄청 고집이 세시네.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얼른 해보세요. 전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아, 뭐지?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아, 뭐야, 세상이 끝나는 건가? 나 알기 완벽한 때를 골랐어. 아, 사과, 나쁘지 않은데요? 아, 전 피머거리가 될 뻔했어요. 누가 소리 질렀어? 주사 맞아야겠는데. 또 당신, 이리 와요. 끝장을 내주죠. 와요, 당장. 뭐야?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점프 잘하네. 또야?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프시죠? 아, 알겠다. 이가 아프시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그래, 알겠어. 애 겁주지 마.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이를 확인해 볼 거예요. 앉아요. 이렇게 이제 아 해봐요. 아, 이런 끔찍하네. 전 사탕을 좋아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자, 이 칫솔 받아요. 이제 이 닦기만 하면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안 하면 이가 더 아플 거예요. 하기 싫어요? 아기 요다. 모두가 좋아하죠. 얼마나 재밌나 봐요. 이제 아 해봐요. 안 하네. 이야, 정말 어려운 아이야. 내가 도와줄까? 한번 해봐.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우와, 어때? 이게 뭐야? 이 수박으로 네 이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여줄게. 자, 충치야. 마취제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마취를 해주자. 봐, 쉽지? 이제 이를 뽑을 거야. 좋아요, 이 닦을게요. 뭐 하는 거지? 잘못하고 있어. 조심해. 이럴 수가. 불쌍한 수박. 화장실은 제자리에 있고. 어? 몇 시지? 와. 어, 전화 온다. 어디야? 10분이면 탈출자들이 와야 돼. 그럴 거야. 또 뭐야? 울리? 다시 전화해야지. 줄 엄청 기네. 잠깐, 저건 뭐지? 이게 갈비뼈야. 그리고 이건 쇄골. 어, 그리고 이건 손가락이지? 맞지? 무슨 일이지? 나 무서워. 당장 감옥으로 돌아가. 당신들 다치게 하지 마. 아, 도와줘요. 어디 있었어? 이 감방에선 다신 안 나가. 여기 너무 아늑해. 속옷 갈아입어야 돼. 제 시간이 잘 왔네.
좋았어. 여보세요? 고마워. 에이, 별거 아니야. 나 혼자서 못했을 거야. 그럼 끊을게. 아, 이제 좀 쉬겠다. 탈옥수들 잡는 건 너무 피곤해. 오, 환자다. 네, 이 완전 까먹고 있었어. 갈게요. 괜찮아. 의사 아만다가 도와줄게. 아, 무서워. 안자리야. 자, 놔줘요, 제발. 이는 어쩌고. 안 돼. 난 절대 환자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긴장 풀고 전문가를 믿어. 진정하라고? 어떡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마, 이 아픈 거를 누가 저렇게 치료해? 아만다를 막고 리아를 도와줘야 해. 잠깐, 드릴에 있는 칫솔로는 이를 치료할 수 없어. 먼저 리아를 풀어주자. 이게 낫네. 고마워, 올리. 그리고 이제 어떤 치과의사에게도 완벽한 도구를 줄게. 아, 붕대? 정 그렇다면 뭐. 리아, 올리 방법으로 치료해줄게. 휴, 리아는 이제 안전해. 곧 새 것처럼 될 거야. 아, 내가 더 안 좋게 만들었네. 내일은 어쩌고요? 올리, 병동으로 데려가. 동생! 리아를 구해야 돼. 나도 게임에 들어가야겠어. 아야! 동생 병실이 어디지? 저기 있다. 동생 찾으러 가자. 어, 아야. 내 모험 시작이 안 좋네. 이런, 미안. 사인 남기는 걸 잊었네. 아만다, 나 불렀어. 아, 바닥에 젖어 있었어.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이 여기 있는데? 아야, 다리에 멍 들었어. 아파. 좋아, 또 다른 환자야. 운이 좋았어요. 지금 당장 도와줄게요. 앉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입원했죠. 다리를 잘라내야 할 것 같은데. 뭐요? 쉿. 자, 고정은 됐고. 얼마나 자르지? 이만큼요? 안 돼요. 그럼 이만큼? 안 돼요. 그래요, 더 자를수록 좋죠. 자르지 말라고요. 진정해요. 엉켜지네. 고장난 거야 뭐야. 이럴 수가. 아만다가 저걸 하게 둘 순 없어. 드디어. 그럼 수술을 시작하죠. 아하하하. 그만해. 좀 저리 가 있어. 그 톱은 안 돼. 다른 도구가 필요해. 네 말이 맞겠네, 비건. 다리를 잃을 뻔했어. 걱정하지 마, 미야. 내가 멍 치료하는 좋은 방법을 알아. 잠깐만 기다려. 어, 안 돼.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흙도 말랐고.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지? 알겠다. 넌 할 수 있어, 올리. 환자를 위해서. 아, 으아. 멋진 덤불이야. 이게 미아 무릎의 완벽한 나뭇잎이다. 미아, 내가 가지고 왔어. 네 무릎은 이제 안전해. 좋아, 어떤 도구가 좋을까? 정원가위가 좋겠어. 수술을 시작할까요? 아니, 아니요. 나 괜찮아요. 약초가 도와줬어요. 봐요, 춤도 출 수 있다고요. 그럼 다음에 자르지요, 뭐. 고마워, 올리. 네가 날 구했어. 리아가 기다리고 있어. 멈춰요. 아, 어디 가는 거죠? 아무데도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가시가 많이 박혔네요. 좋았어. 내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건 너무 작고 쓸모없어. 도망쳐야지. 뭔가 더 효과적인 게 필요해. 어, 멋진 물건인데. 자, 손바닥 길이 줘봐요. 제발 하지 마요, 제발. 진정해요. 뭐야, 올리? 점심시간이야. 이걸로 뭐 만들래? 뭐, 그거 나쁘지 않네. 신난다, 통했어. 내 시그니처 애플파이 구워야지. 후, 팔을 잃을 뻔했어. 자, 이런 가시가 박혔으니 치료는 해야겠다. 나한테 장치가 하나 있어. 좋아, 이거야. 가시 먹는 장치야, 시작해. 아, 당장 꺼. 너무 쎄. 아, 이런, 잘못된 모드였어. 미아, 괜찮아? 어, 괜찮아. 더 부드러운 게 필요해. 아, 이게 낫네. 우와. 아, 이제 어때? 완벽해. 이제 약도 발라주자.
좋아,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애플파이가 준비됐어. 아, 냄새 너무 좋다. 근데 나중에 먹어야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었잖아. 환자가 먼저지. 자, 가시들을 처리하자. 미아, 손바닥 이리 줘봐요. 그만해, 그러지 마. 미아, 손바닥 괜찮아. 다 빼고 상처도 치료했어. 좋아, 근데 내 방법이 더 나았는데. 치료해주긴 해야겠어. 근데 뭘로? 알겠다. 미아한테 파이를 주는 건 어떨까? 얼음이랑. 이건 내 작가의 요리법이야. 하나, 둘. 나 손바닥 괜찮아. 미아, 이 멋진 파이 한 조각 먹어봐요. 나 파이 좋아해. 나도 먹을래. 발굽 떼올리. 불쌍한 소녀가 목이 아프구나.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 목 아픈 거에 좋은 약을 가지고 있지.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다 떨어졌잖아. 새 거를 만들어야겠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뭐 하는지 알고 하는 건가? 초록색도 좀 필요해. 파란색도 까먹으면 안 되지. 모르는 것 같은데. 됐어. 이제 주사에 넣어야지. 이거면 나을 거야. 주사는 싫어. 목을 고치자. 마, 양털 깎는 것보다 더 나빠. 딱 한 방이요. 파리? 내 병원에서 파리는 용납 못해. 아, 이리 와, 이 세균 운반자야. 어차피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날개 달린 하마 같으니. 엄청 무서워하네. 어떻게 하면 힘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 나한테 스마일 화분이 있어. 그게 물만 주면 돼. 아, 아만다 약이면 딱 좋겠다. 와, 효과가 있었어. 집에 가고 싶어. 미아, 이건 네 거야. 고마워, 올리. 이 시럽 마셔봐. 싫어. 시럽을 안 마시면 빨리 안 나을 텐데. 근데 꿀팁이 하나 있지. 콜라를 시럽으로 바꾸는 거야. 미아, 이거 마셔. 어, 콜라네. 이거 새로운 맛인가? 마음에 들어. 목도 더 이상 안 아프고. 과학자들한테 이 파리 좀 갖다줘. 그리고 당신 앉아요. 시력 검사하죠. 자, 이게 뭐죠? 문제 없지? 이요. 이건요? 오? 맞아요. 잘하네요. 이 안경 써보세요. 왜요? 잘 보이는데? 좋아. 아, 두 겹으로 보이잖아. 아만다 두 명은 너무 과해. 안경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여기서 이사죠? 좋아, 다른 방법이 있어. 이 안경 써보세요. 와, 멋지다. 이 버튼은 뭐지? 안 돼, 누르지 마요. 왜요? 와, 이게 바로 힘이지. 이런. 내가 뭐라고 했죠? 휴, 좋아. 안경 벗으세요. 알겠어요. 그게 낫네요. 이제 이거 읽어봐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속상하거든요.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이거 읽어봐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있죠? 안 보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강한 렌즈가 필요하겠어요. 저한테 딱 맞는 렌즈가 있죠? 아, 다 너무 흐려. 이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네, 따라와요. 어디 가요? 여기요, 따라와요. 아야! 와, 어디 다쳤어요?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겠네요. 신난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안녕, 올리. 나쁜 소식 있어요. 뼈가 다 부러졌네요. 자, 보세요. 안 돼. 걱정하지 마요. 보험가 아만다가 구해줄게요. 됐어요. 붕대로 감겼잖아. 불쌍한 미아. 좋아, 다시 되돌려오면 되지. 전기 충격기는 안 돼. 안 돼. 야, 완벽한 타이밍이야. 뭐야? 난 이런 환경에서는 일 못해. 뭐하는 거지? 아만다 어디가?
봤나? 드디어 이 붕괴랑 깁스는 필요 없어. 리아를 찾아서 게임에서 나가야 돼. 근데 약간 배가 고파지는데. 맛있다 팝콘. 한 개만 더 먹자. 너무 맛있어. 팝콘 천국에 온 것 같아. 아, 가자 가자. 아, 아픈데? 내 배. 뭐야, 배 아파요? 나한테 약이 있죠. 아, 하세요? 싫어요. 말 진짜 안 듣네. 이 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울리처럼 될 거예요. 받아라 멍청한 양. 별로 안 무서운데요? 좋아, 알약을 안 먹으면 링거를 맞을 거예요. 아,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줘야지. 내가 보여줄게. 자, 편하게 있어. 배가 안 아프고 싶으면 정크푸드는 먹지 마. 만약 아프면 맞는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한 음식 먹는 것도 잊지 마. 예를 들면 사과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야.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다시는 배가 안 아프면 좋겠어. 건강하게 먹을 거야. 맞지? 그럼 배도 안 아프지. 이건 다 잘못됐어. 내가 의사라고. 뭐가 최선인지 알아? 내가 약이 필요한다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요해야 한다고 해도요. 자, 아, 하세요. 아, 떨어진다. 목이 막혔잖아. 어떡해. 나도 몰라. 미아, 숨 쉬어요. 움직여요. 자. 신난다. 미아, 고마워, 동생아. 아, 그만둬. 미아랑 미아는 내 환자야. 안 돼. 딸들, 어딨어? 얘들아? 미아? 리아? 안 돼. 무슨 일이야? 내가 너희 다 치료해줄 거야. 무슨 일이죠? 내 딸들이 파란 반바지를 입은 사람한테 납치됐어요. 저건 위험한 범죄자 아만다다. 멈춰. 뭐야? 당신은 체포됐고 나랑 같이 갈 거다 아만다. 안 돼, 안 가요. 와, 힘들었어. 신난다. 우리 이제 안전해. 집에 갈 수 있어.